VDI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? 바로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의 약자인데요. 업무용 PC가 없어도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 워크 시스템 VDI를 하나에너지가 실무에 적용했습니다. 개인 PC에서 일했던 내용들이 전부 그 하드에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?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클라우드 베이스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PC 종류에 상관없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를 가지고 가상 PC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.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집니다. 뭐 해외 출장을 가건 또 집에서 일을 하시건 회사의 서버와 클라우드하고 연결을 해서 일할 수 있게 일하는 방식이 확장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한화에너지의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는 한화시스템 주전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서버에 구축되어 있으며 임직원은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장치로든 서버에 접속만 하면 가상 PC를 켜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재택근무인 박태민 사원은 업무용 노트북을 집에 가져가지 않아도 자택에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을 통해 가상 데스크톱에서 바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.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PC방에 방문한 한상혁 사원의 경우 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할 시 PC방에서도 VDI에 접속하여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. 따로 VPN 등을 신청하지 않아도 인터넷 네트워크만 있다면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. 한화에너지가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정보들에 대해서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. 해당 지역의 개발자들 간에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로스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통합할 수 있느냐라고 고민하다가 이 VDI를 접근하게 됐었습니다. 거기에서 공동작업을 하게 될 경우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로컬 PC에서 자료를 가상 PC로 업로드하는데 제약은 발생하지 않지만 가상 PC에서 로컬 PC로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정보가 다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고 외부로 유출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. 가장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전환입니다. 외부 나가서 일하려고 하면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VPN도 신청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.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면은 일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함, 편의성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적합한 그런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진정한 스마트워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VDI를 갖춘 한화에너지. 앞으로 강화된 업무 편의성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